안녕하세요. 주의건강TV 조여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먹으면서도 미처 몰랐던 양파의 놀라운 효능 8가지와 양파 껍질차의 효능, 그리고 양파 껍질차 끓이는 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 효능은 첫 번째, 향암 효과입니다. 양파에 포함된 성분 중에 퀘리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퀘리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질병을 유발하는데 퀘리세틴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질병을 예방해 줍니다. 물론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양파의 알리신 성분은 신체에 열을 발생시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에너지 소모에 도움을 주는 등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의 플라보노이드와 티오황산염 성분은 각각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혈액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양파를 꾸준히 섭취해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의 발병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네 번째는 안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의 셀레늄 성분은 비타민 E의 생성을 돕습니다. 비타민 E는 백내장 및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 수치를 조절해서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말하자면 양파는 당뇨병 예방뿐만 아니라 실제 당뇨병 질환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양파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는 중금속을 제거해 줍니다. 양파에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은 체내에 축적된 수은, 납, 카드늄 등의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또한 양파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 역시 신체 해독 작용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 100g에는 15mg 정도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중년 여성과 폐경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8주간 양파즙을 섭취한 실험군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골밀도가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양파에는 간의 해독 기능을 증진시키는 글루타티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숙취 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파 껍질차 효능과 끓이는 법입니다. 양파 껍질차의 효능 역시 양파의 효능과 비슷한데요. 해독,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 혈당 조절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양파 껍질차 만드는 방법은 우선 양파 껍질을 잘 씻어서 말려주세요. 마른 껍질은 차를 끓이기 전에 불순물 제거를 위해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씻어줍니다. 씻은 양파 껍질은 물기를 제거한 후 물 1L와 함께 끓여주세요. 비율은 양파 껍질 10g에 물 1L 정도로 맞춰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바꿔 3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양파 껍질을 건져주시면 양파 껍질차 완성입니다. 양파의 알리신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겐 해로울 수 있으니 섭취를 자제해 주세요. 오늘은 양파의 효능과 양파 껍질차 끓이는 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이건강TV 조여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